최근 필요에 따라 여럿이 나눠 쓰는 공유 경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단체들은 차량이 필요할 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공유차량 운행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유차량 열매카의 높은 만족도만큼이나 서비스 관리도 꼼꼼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박태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물품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활동을 할 때 운송수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과 한정된 자원 등의 문제로 필요할 때 차량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그 화물차나 승합차가 필요할 경우에 차량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 용달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 렌트카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용하는데 비용 부담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빌리는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지속가능한 공유차량 열매카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 사랑의 열매가 지원하고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열매카 사업은 탑차, 트럭 등 활용도가 높은 차량을 사회복지 현장에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공유경제가 이제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배분 기간에 차량을 그냥 하나 주는 것보다는 함께 정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거를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자들과 함께 열매카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열매카를 이용한 기관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차량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셨고 물건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열매카 공유 차량 넉 대 중 전기 트럭 두 족은 서울광역자활센터 예약 시스템을 통해 대여할 수 있고 승합차는 오는 12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